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3.1절 휴일을 쉬고 있는 동안 네. 우크라이나에서는 여전히 전쟁의 양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각각 뭐 여러 가지 제재들, 러시아의 제재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네. 말씀을 드렸지만 애플이 러시아의 매장에서 모든 제품 판매와 배송을 중단하겠다라고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면은 이제 러시아 쪽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뭐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죠. 뭐 때문에 이렇게 러시아가 전쟁을 하려는 건지도 참 이해가 안 되고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요. 보면은 지금 이제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제 종전 협상들이 이제 뭐 늘어지는 부분들인데요. 네. 잠깐 제가 이제 뭐 힌트를 제가 이제 뭐 받은 거는 지금 6천만 불 비축유를 지금 시장에 내놨어요. 그쵸. 거의 3천만 배럴 정도가 이제 미국에서 오는데 이게 러시아가 400에서 500 정도를 하루에 생산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한 15일 정도치를 지금 시장에다 내놓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판단은 2주 내에 이 전쟁의 어떤 뭐 변곡점은 가는 거 아니냐. 숫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봐지고 그 사이에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떤 증시의 모멘텀을 한 번은 계기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계기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가 뭘까요? 이제 중국 양회. 네. 양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에 우리가 수혜를 받는 거고 두 번째가 MSCI에서 러시아가 이제 지수에서 제외되면 대출되는. 우리나라에 적게는 4조, 많게는 8조까지 지금 들어올 수 있는 부분.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계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리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서 사실 이제 3월 달에 이제 저는 뭐 개인적인 기대입니다만은 훈풍 불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다. 그래서 빠르게 전쟁이 끝나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특히 이제 양해 같은 건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영향들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중국 양해 뭐 중국의 최대 정치 이벤트죠. 어떻게 진행될 건지 여러분들 잘 보고 계셔야 이 두 가지가 맞춰져서 지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말씀해 주신 대로 양회 이제 4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시작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일단은 중국 1년치 청사진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통화 재정 예산 뭐 전체 국가 정책의 방향이 확립이 되고 제일 또 우리가 이제 뭐 궁금해하는 게 경제 성장은 얼만큼 할 거냐. 네. 그다음에 주요 법안들. 그다음에 이제 올해가 이제 시진핑 개인적으로는 이제 3년임을 가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가냐 하는데 저는 뭐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첫째 경제 성장률 목표치 지금 얼마로 할 거냐? 5.5% 이상인가? 자, 근데 양회라는 건요. 이렇게 중앙에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31개 성에서 지방 양회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이 쭉 올라와서 그거를 평균을 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5.5%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공동 부유를 목표로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자, 양회에서 결정하는 경제 성장 전망치는요. 항상 지난 수년간 베이징이 제시한 숫자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베이징이 5.5를 했기 때문에 5.5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칭링이라 해서 코로나 제로 이것들을 하는데 사실 지금 뭐 중국에서는 코로나 뭐 생겼다 그러면 무조건 봉쇄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얼만큼 여느냐 지금 중국의 내수가 굉장히 엉망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이제 뭐 관심이 있죠. 정치적으로는 리커창이 이제 임기가 이제 내년도 4월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리커창 후임을 이제 선정해야 되고 이번에 뭐 우연찮게 세 명의 부총리도 은퇴를 하기 때문에 대거 인선이 있을 뭐 예정이고요. 잘 아시는 듯이 시진핑의 3년인가 관련돼서 이것이 연계돼서 작동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양해는 세 가지 부분들로 보아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양해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들이 있지만 일단 지방 양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얘기하면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체크해 볼까요? 예. 첫 번째가 31개성 모두가 GDP 성장 목표를 하향 조정했어요. 높은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뭐 올해 8%까지는 갔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자가 지방 업무의 최우선 순위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전체적인 지방 양해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세 가지 압력이 있는데 여기서 탈출해야 된다. 수요가 위축이 됐고 내수가 지금 잘 안 가는 거죠. 공급망이 지금 붕괴됐다. 공급 충격이 됐고 그다음에 성장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고 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뭐 대처하고 이거를 극복하느냐인데 세 가지를 보시면요 답은 나와 있죠. 네네. 부양책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적 성장의 3축을 부동산 인프라 수요 확장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적었다 그러면은 인프라에 투자하는 뭐 전통적인 그런 경기 부양책을 쓰는 거 네네. 아니겠느냐 보여집니다. 지금 근데 중국은 항상 제일 중요한 게 고용 안정이기 때문에 도시 신규 취업 서서 1,400만 명 정도를 지금 다시 일으킨다는 저것만으로 본다면 2% 이상의 경제 성장이 밑받침이 추가적인 게 돼야지 때문에 5.5%보다는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로 가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정책들이 쭉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증시에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네. 수혜주가 이제 무언가인가 나올 것 같고요. 과학기술 혁신, 그다음에 탄소와 탄소 중립 피크 이거에 대해서 안을 조정을 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지금 과도하다. 그래서 저것도 지금 굉장히 우리한테는 유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첨단 제조 지원에 자동차, 반도체, 첨단 장비에 중점을 둬서 제조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거기서 강조된 게 데이터 인프라였었고요. 그다음에 눈에 띄는 거는 국유기업 이제 개혁해서 얼마만큼 이제 시장 경제에 묻어놓느냐 이런 부분들이 산업 정책에서 나왔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갖고 관련되는 이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온 게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뭐 전체적인 정무적인 판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미난 게 지방에서 지금 나오는 그림자 채무, 그다음에 부동산 리스트 관리한다는 것을 봐서는 부동산이 뭐 지금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부동산을 일으킬 수 있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네. 역시 목표가 방역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성취하겠다는 것은 개방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 주라든가 그다음에 경기 민감 주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트렌드로 잡힐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것이 정해지면요. 바로 실천을 하는 부분들이 공산당의 뭐 중국 공산당의 이제 특성이기 때문에 이렇다면 경기 부양이 나옵니다. 나오고 이 부양책에 따른 수혜 정도는 바로 우리 한국 증시에 지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는 주요 분야는 고속철도, 고속도로, 공항 등 교통에 관련된 부분들이 눈에 띄게. 이건 저거는 뭐 전통적인 부양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소와 관련된 에너지 부분, 그다음에 민생 부분 이런 것들이 눈에 띄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난 2월 달에 러시아 외에는 지금 두 번째로 하락폭이 큰 나라가 돼버렸어요. 러시아가 25%, 네. 우리나라가 한 15% 정도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만 힘이 돼주면은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살아나지 않겠느냐. 3월 기대가 큽니다. 네. 자, 뭐 시장이 어려웠습니다. 1, 2월 우리 시장 계속 지지부진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우리 기업들도 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중국 양회에서 뭔가 우리 증시에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는 이슈들이 있을지 부양책이 정말 나올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